그렇죠.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뭐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. 그 경제인들이 말하는 이윤이라는 그 새끼 각성을 향해서 막 우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말 인간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. 그렇겠죠. 그럼요.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줄 때 그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. 가르침이 대단한 것이다. 그래서 문이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생각하세요? 쉬울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세요? 우리 방을 향되는 질문이 아주 좋은데 그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거를 참 몸으로 느꼈죠. 그것처럼 교회를 향한 북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죠. 그럼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북한 사회는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교회에 대해서 네. 기독교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교회의 주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